허재 총괄대표와 이제 박노아 경영 총괄대표가 개인 빚까지 내면서 구단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들이 쓴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해. 안녕하세요. 농구원샷 노가래씨입니다. 오늘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캐롯 이야기, 한국 프로농구를 넘어 한국 스포츠 길이 남을 흑역사 사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롯 점퍼스의 창단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고향 오리온을 인수한 데이원 스포츠와 후원사 캐롯 손해보험이 이제 네이밍 스폰서를 맡으면서 고향 캐롯 점퍼스라는 이름을 달고 창단을 했지. 초대 감독으로는 2016, 17 시즌에 그리고 2020, 21 시즌에 KGC를 우승으로 이끌었고, 작년 21, 22 시즌에도 준우승을 만들었던 명장 김승기 감독과 그 코치진들이 그대로 이제 합류를 했지. 무엇보다 구단 사장으로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이 선임되었다는 것도 이제 눈길을 끌었어. 캐롯 점퍼스가 고향 오리온스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팀원 구성부터 거의 새로 세팅된 수준이라고 보면 되고, 상당히 팀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 기존 오리온스의 주축이었던 이승현과 이대성이 팀을 떠났고, KGC에서 FA로 풀린 전성현을 김승기 감독이 넘어오면서 같이 데려왔지. 이승현을 일단 잡는 데 실패한 캐롯이 이번 시즌 우승하기는 힘든 이제 전력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사실상 리빌딩 시즌을 선언했어. 그리고 가드진의 로스터 정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했는데, 김승기 감독과 스타일이 약간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대성을 아예 트레이드하면서 이정현의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고 보면 될것 같아. 가스공사 입장에서는 구경민 DB로 이적을 했고, 김낙현이 상무로 입대를 하면서 주전 가드진에 이제 공백이 생겼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가드가 필요했는데, 결국 이대성 선수가 이제 그 자리로 합류를 하게 된 거지. 캐롯은 그 이승현이 빠지면서 국내 이제 빅맨진의 뎁스가 매우 얇아졌는데, 가스공사로부터 이대성을 보냈을 때 아마도 정혁훈이나 이대형 같은 4번 포지션 선수를 받아올 것이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았거든. 근데 예상을 깨고 전액 현금으로 보상을 받았어. 그리고 이승현이 이적했을 때도 보상 선수를 지명하지 않고 전액 보상금으로 받았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번 시즌에 큰 승부를 걸지 않는다는 거였어. 성장하는 시즌을 보낸 뒤에 다음 시즌에 대형 포워드 자원들이 다수 FA로 풀리는 다음 시즌을 노리겠다는 이제 전략이었던 거고, 자금 확보하기 위해 현금으로 받아온 게그 이유라는 이제 추측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이대현이나 정혁훈을 원했다면은 애초에 이번 트레이드 때 데려오면 될 일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번 시즌 종료 후에 보상이 있는 그 FA 자격을 얻는 선수 중에 최준용, 양홍석, 문성훈 선수가 있는데, 최준용이나 양홍석을 노리기에는 아무래도 영입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KGC 시절에 호흡을 맞췄던 문성훈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되기도 해. 그리고 KGC에서 뭐 전성현을 영입하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 FA 선수들을 팔면서 현금을 확보했는데, 그 돈을 고스란히 구단에 쓰려고 한게 아니라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고, 구단 수익을 빼내서 모기업의 적자 완화 또는 타 종목 구단 창단 시도와 같이 이제 사용해 볼수 있다는 게 지금부터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 캐롯에 대한 논란과 사건, 사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창단하자마자 그 KBL 가입비 1차분 그 5억 원을 늦게 납부, 그것도 겨우 하면서 시즌을 불안하게 되게 출발을 했지. 올해 선수단과 직원의 급여가 밀리면서 물의를 일으켰고, 그것도 무려 3차례나. 프로농구 가입비 잔여분 10억 원도 낼수 있을지 되게 걱정이 되는 처지였는데, 마감 기한이었던 오늘 드디어 10억 납부가 완료됐다는 게 확인이 되었어. 어떻게 보면 그 상식적으로 당연히 납부됐어야 되는 상황인데, 가슴 졸이면서 이 지경까지 몰고 온 상황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한 명의 농구 팬으로서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던 거지. 이 모든 게 데이원 스포츠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심각한 경영난에 빠지면서 이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해서 이제 발생된 건데, 캐럿 점퍼스가 정규 시즌을 5위로 시즌을 마감했음에도 만약 3월까지 10억 원을 납부하지 못했다면은 플레이오프 출전조차도 불가능했던 상황이야. 결과적으로 한국 코퍼레이션 그룹과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장 김용빈과 그 일가 핵심이 원인인데, 어떻게 보면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신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사가 자본 잠식에 빠져 있고, 자금이 매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농구단을 인수해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봐야 돼.
아, 근데 선수들 월급도 못 받았는데 이게 진짜, 아, 말이 되나? 요즘 시대에. 말이 안 되지. 김승기 감독이 밝히기로는 판공비도 못 받았고, 치어리더, 음향팀, 현장 진행 스태프 2개월치 월급 못 받았고, 고향 체육관 옆에 구단과 계약한 이제 식당은 이제 선수단 식사 대금도 못 받았다고 전했어. 선수단 임금은 물론이고, 관중을 모으기 위해서 동원돼야 하는 인원이나 선수단에게 써야 될그 금액마저 체불한 상황이라서 이 정도면은 왜 프로농구를 인수했는지 의문이 드는 수준이야. 재활 트레이너는 이미 퇴사를 했고, 운동할 때 우리 이렇게 테이핑 붙이잖아. 그 테이핑조차 타구단에 빌렸었대. 다시 정리하자면은 재활 트레이너, 체육관 조명, 음향, 영상, 이벤트, 특수효과 뭐 운영팀, 테이핑도 없다.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퇴사하면 지하철 타고 가야 돼. 그런 거지. 요즘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내가 말하면서도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 허재 총괄 대표와 박노하 경영 총괄 대표가 개인 빚까지 내면서 구단 운영비를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려줬고, 이들이 쓴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해. 이 사태는 데이원 스포츠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데이원 스포츠도 심각한 문제지만, 해당 기업의 상황을 이미 알면서도 매각을 결정한 오리온 그룹이 이 사태의 만악의 근원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연고지 야반도주 같은 그 KBL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기업이었던 오리온. 당장 자금이 긴급히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고, 말 그대로 더 이상 농구단을 운영하기 그냥 싫어서 그냥 매각한 거야. 그 마당에 제대로 된그 인수기업을 찾으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지. 심지어 농구단 매각을 한 뒤에 바로 테니스단을 창단을 했고, 데이원 자산 운용으로부터 인수대금을 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로 둔갑하려는 그 엄포를 시도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농구계를 우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그리고 또 하나, 이러한 사태를 막으려고 하지도 않고 애써 외면한 한국농구연맹, 그리고 다수의 언론까지도 가해자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 만약에 한국농구연맹에서 데이원 자산운용의 그 신규 가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리온 그룹이 여전히 KBL 회원 자격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오리온 매각을 승인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농구단을 운영하거나 제대로 된 기업을 찾도록 압박할 수도 있었는데, 이를 택하지도 않았다는 게 문제점이지. 대우 조선 해양건설에 대한 창단 초기 그 기사나 고양 캐롯 점퍼스의 창단 초기 상황만 봐도 어떻게든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가능했단 말이야. 농구 팬들도 창단 관련 기사가 막 나올 때부터 많은 분들이 이 구단의 미래를 걱정했었어. 무책임한 고위 관계자와 그 언론이 앞으로 펼쳐질 그 한국 농구의 대위기를 초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 농구단을 지금 매각하고 인수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는지 참. 다른 사례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2021년도 5월에 매각한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즈. 코로나19로 모기업의 경영 악화가 발생했을 때 한국농구연맹의 2020년 구단 매각 의사를 밝혔었고, 1년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발동되면서 1년 더 구단을 운영을 했었어. 결론적으로는 재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한국가스공사의 매각이 되면서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고 봐야지.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오리온 그룹에 대해서 한 시즌 더 운영을 해야 한다는, 만약에 조항이 발동이 됐다고 하면은 구단 평가를 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허재만 믿고 매각을 결정한 연맹의 책임도 상당하다고 나는 봐. 그럼 이제 뭐 캐럿 점퍼스는 뭐딴데 팔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이원 스포츠가 프로농구 고향 캐롯 점퍼스를 인수한 지 1년이 지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한두 기업 정도가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데이원 스포츠 관계자는 기업 한두 곳과 지금 구단 인수 협상 진행 중인 것이 맞다,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히긴 했어. 다만 인수를 원하는 기업에서 연고지 이전을 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네이밍 스폰서 캐럿 손해보험의 이제 모회사 하나 손해보험이 있지. 근데 만약 인수를 한다면은 하나그룹의 연고지인 충청도권으로 연고지를 이전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데이원 측 입장은 고양시와 5년의 연고지 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캐롯 손해보험과도 단연간의 이제 명명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고양 캐럿 점퍼스를 인수하려면은 연고지 고양과 이제 구단명 캐럿 점퍼스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야. 현재 대우조선 해양건설과 대우연축도 구단명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모기업만 변하기를 원하고 있고 인수 기업의 기업명이나 상표명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손해보험과 자회사인 뭐 캐럿 손해보험을 제외하면 인수할 이유가 없을 거야.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위약금을 감안하면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에서 인수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오피셜 기사가 전혀 없었어. 당분간은 인수기업을 찾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오리온스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건가요? 캐럿의 전신인 그 오리온스의 역사와 기록은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절되었다고 봐야 돼. 쉽게 말하면 연고지는 그대로지만 오리온스를 해체한 후에 캐럿 점퍼스로 재창단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 이것 또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있었어. 창단 당시에 이제 기사에는 고향 오리온을 인수한 구단이라고 나왔는데 KBL 총재도 고향 캐럿 점퍼스가 고향 오리온스를 인수했 했다고 이제 발언했지만 정작 티어리더 유니폼에는 V1을 넣어서 논란이 또 되었지. 만약에 고향 오리온의 역사를 이어받았다면 V2가 맞거든. 일단 KBL 총재 발언도 그렇고 기사에서 고향 오리온을 인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원에서도 생각도 없이 그냥 V1을 넣었다는 추측이 그 많았 2020년도 8월 30일 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역사 단절을 선언했지. 그러면서 구단 오피셜로 해체 후 재창단이라고 뒤늦게 교통정리를 했어. 자연스럽게 통산 기록들은 물론이고 고향 오리온스의 유일한 영구결번이었던 김병철의 영구결번도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야 돼.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현재 캐럿 선수단에서는 번은 안 쓰고 있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존 오리온 팬들은 역사를 계승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반발을 했고 내년도 오리온으로 남겠다라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다가 갑자기 대우조선 해양건설의 구단을 매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야반도주 같은 사고를 쳤다고 봐야 돼. 더 문제는 대우조선 해양건설이 오리온보다 못한 끔찍한 이제 구단 운영으로 이제 오리온 시절이 오히려 더 낫다라는 팬들도 있어. 오리온 시절에는 뭐 대구에서 고향으로 야반도주를 한 이력이 있긴 해도 지금같이 구단을 완전히 그 무책임하게 운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 시즌만 운영할 거면 도대체 왜 과거 그 오리온 역사까지 지웠냐는 얘기야. 다음 시즌에 대우원 스포츠를 인수하는 기업이 나타난다고 쳐. 그러면 이번 시즌 이거 비상식적인 이런 논란이 많았던 캐럿의 역사를 승계할까? 당연히 하지 않겠지. 캐럿 점퍼스는 올 시즌 그 하위권에 돌 거라는 시즌 초 예상과는 달리 역대급 3점 퍼포먼스를 보여준 전성현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굉장히 훌륭한 활약을 보여줬어. 리빌딩 시즌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월급이 안 나오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꽤 좋은 시즌을 보여줬지. 캐럿 점퍼스 선수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신뢰와 그리고 열정적으로 응원한 팬들을 위해서라도 구단은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고 선수들이 남은 그 시합 플레이오프 그 이상도 그 시합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고 한국 프로농구 연맹도 더 이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로만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후속 조치에 같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 뭐 다수의 언론들도 이 사태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같이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야.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한국 프로농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농구원 샷!